안녕하세요. 네, 박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여심을 흔드는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박시우. 그가 명동에 왔습니다. 시민들과 유쾌한 만남 가졌는데요. 게릴라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아, 사람 많았습니다. 명동입니다. 몇 년 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그래요. 인기를 신나네요. 예,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네, 실감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근육질 몸매, 연예계 몸짱 계보에 이름을 올린 박시우. 요즘 장조림 허벅지가 화제입니다. 여러분, 시우 씨 허벅지 좋아요? 네. 장어죠, 장어. 허벅지 한번 만져보고 감상평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시작. 아, 대단하죠. 여성 팬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여자친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많은 팬분들이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때요? 당분간 안 하려고요. 몇 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요. 좋아해요? 네. 어, 왜 좋아요? 왜 좋아? 좋아요. 어? 엄마도 오빠 좋아해요. 네, 모전 여전입니다. 그렇게 좋아요? 언제부터 좋아했어? 언제부터? 저 역전의 저한테 때 저 노아만 팬 됐어요. 노아만. 역전의 저랑이요? 역전의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 역전의 저한테 역전의 저한테 너무 흥분한 거죠? 박시우 씨 이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선글라스 썼어요? 오빠가 너무 눈부셔서 썼어요. 오빠가 눈부셔서? 예. 야, 재치 만점인데요. 남자. 심상치 않아요? 박시우 씨 좋아요?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왜 좋아요? 그냥 좋아요. 남자 왜 이렇게 좋아요? 90분부터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시우 씨 본인 이상도 웃긴지 알고 있었습니까? 아, 보통 이렇게 사람 많은데. 네? 아, 난리가 납니다. 아, 오늘 나와보니까 실감하겠네. 키스신이라는 영광검색어가 나와요. 아, 예, 예. 원래 키스 좀 잘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좀 하죠. 역전의 여왕에서 따귀를 때리는데 그걸 잡고 손을 잡은 다음에 다시 키스를 하는 신이 있어요. 어머니들의 마음을 마구마구 휘저었던 바로 이 장면. 박시우 씨의 카리스마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 처음 키스를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어디서? 산에서? 산에서? 아무도 없는 산에서?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 옆에서 지켜봤는데 굉장히 승우 형한테 굉장히 잘하세요. 이렇게 자신감도 주시고 항상 믿고 의지하고 서로 네, 이런 스타일과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근데 김남주 씨 반응은 어떻던가요? 당연하다. 당연하지. 많은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사랑합니다. 명동 거리를 마비시킨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박시우. 질문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옛날하고 다르죠? 그렇죠.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죠. 즐겨요? 행복해요? 아니면 부담스러워요? 행복해요. 네, 즐겁고 행복하고. 시작하고 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나름 이렇게 대학로에서 조금 이렇게 시작하면서 차츰차츰 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잘 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2005년 제대 직후 예, 드라마 쾌걸 춘향.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가며 연기자로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난 그리고 지금 그는 인생 역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인기 많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스타가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네.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항상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글쎄,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자신감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요즘 많이 하시는 말씀은? 요즘에요? 예. 글쎄, 요즘에 용돈 좀 많이 붙이라는 얘기는? 가끔씩 하세요. 조만간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예, 조만간 찾아뵐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게 좀 플랜카드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뒤 앞에 붙여주시고. 예, 고향으로 가셔야죠. 저도 이제 뭐 나중에
와이프는 이렇게 항상 남편한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지혜로운 여자와 네, 이렇게 살림을 차리고 싶습니다. 네. 어디 계실까요? 예전 그 포지션의 I love you. 네. 와, 포지션의 I love you? 네, 진짜 네. 좋죠. 노랫말이 정말 최고인데. 네. 박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아, 아. I love you. 다시. 아, 좀. I love you. 아, 여기까지. 나 못하겠다. 스타 등용문으로 불리는 내복 모델. 박시우 씨도 예외는 아니었죠. 정말 열심히 열심히 아, 여기까지 온 겁니다. 드라마 할 때마다 그 사진들이 뜨더라고요. 팬분들은 뭐래요? 그 사진 보고. 인간적인, 저는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민망하긴 한데. 전 작품보다 한 다음 작품에서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또 뭐 정말 이런 이미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이런 이미지가 또 보이네 이런 또 장난기 있고 코믹스러운 모습도 할 수 있는 연기자구나라는 얘기를 했을 때 지금까지 본 그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배우 진짜 남자 박시우 씨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